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A87 부룩입니다.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얼굴을 보이게 되네요. 한동안 카메라 앞에 얼굴을 보이지 않은 이유는 그냥 얼굴을 보이게 하고 이렇게 촬영하면 세팅 시간이 워낙 길어져서 귀찮아서 그랬습니다. 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바로 구독경제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영상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상품을 좀 소개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는 구독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유료고요. 부분 유료 서비스도 있기는 한데, 이번에는 유료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영상 편집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편집 프로그램 중 구독형 서비스로 판매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반대로 저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서비스죠. 바로 어도비의 서비스입니다. 어도비는 어도비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비자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영상 편집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은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인디자인이나 포토샵, 일러스트 같은 디자인 툴도 함께 제공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약 20개 이상이고요. 전체 다 이용을 했을 경우에 월 62,000원에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제품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는 각 24,000원, 총 42,000원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가격이면 그냥 풀 패키지로 이용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라이트룸, 뭐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 쓰니까요. 자, 다음은 주식회사 산돌, 산돌구름 서비스입니다. 사실 폰트를 제공하는 구독형 서비스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윤디자인도 있고 디자인 210도 있습니다. 제가 산돌을 선택한 이유는 타사 대비해서 가성비가 높기 때문이고요. 일단 비슷한 가격대에서 가장 넓은 라이선스 범위를 제공을 합니다. 여기에는 영상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폰트들은 엑셀 서식에 따른 특수 문자 같은, 그러니까 특정 유니코드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산돌에서 제공하는 모든 텍스트가 이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가장 많은 폰트가 문서 작성은 물론 영상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그러니까 오류 없이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산돌을 저는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산돌 모바일 역시 제가 산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천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산돌그룹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해당 영상에 대한 내용은 우측 상단 카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용 가격. 이용 가격은 생각보다 패키지가 많이 존재해서 영상 설명란에 이제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폰트릭스랑 그다음에 산돌 묶음 라이프 상품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을 통해서 혜택받은 가격이고요. 원래는 79,900원짜리 상품입니다. 좀 비싸기는 한데 이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제 뭐 혼자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플러스 상품을 이용하시고 산돌 서비스만 또 따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아트리스트라고 하는 서비스예요. 이미 유튜브 광고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아트리스트는 다양한 인디 음악가들의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서 나의 영상에 삽입하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SFX, 그러니까 음향 효과 카테고리까지도 신설되어서 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영상에서 소리, 사운드가 주는 역할은 정말로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가장 크리에이터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트리스트 서비스의 검색, 그러니까 브라우저는 생각보다 아주 잘 나뉘어져 있어요. 분위기, 테마, 장르, 인스트루먼트에서 상세하게 분류를 해놓았고, 그리고 검색 필터 역시 음원의 길이나 템포 등 사용자가 원하는 곡이 최대한 검색돼서 나올 수 있게끔 배려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음원은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무방하고요. 해당 음원이 들어간 영상에 라이선스를 보유한 본인이 고객에게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모든 음원을 이와 동일한 라이선스 조건을 가지고서 확인을 해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이용했던 거의 모든 음악은 같은 라이선스 내용을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제가 이걸 구매를 해서 영상에다 넣어놓고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영상을 판매를 해도 전혀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은 총세 분류로 나뉘어져 있는데, SFX랑 음악을 모두 사용하면 1년에 299달러, SFX만 이용하면 150달러, 음악만 이용하면 200달러 정도의 가격이 소요가 됩니다. 참고로 이 가격은 월이 아니라 연, 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크리에이터가 알아두면 좋은 구독 경제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이 외에도 플러그인을 구독하는 서비스도 있고 부티지를 구독하는 서비스 등 다양한 구독형 서비스들이 있는데 제가 전부 다 소개를 드리지 않은 이유는 제 기준에서 활용성이나 가성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외를 했어요. 만약에 추가로 소개드리고 싶은 서비스가 있다면 추후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형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좀 꾸준하게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한번 구매를 하게 되면은 업데이트가 좀 늦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구독의 소비자를 계속 잡아두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구독형 서비스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구독형 서비스가 업데이트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폰트도 음악도 프로그램도 누군가의 창작물이고요. 무료로 제공되는 콘텐츠를 제외한 유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크랙이나 불법적인 방법은 말 그대로 불법 행위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상이 소중하듯 우리가 사용하는 콘텐츠 역시 누군가의 열정과 시간과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 창작자에게도 따라서 매우 중요한 콘텐츠라는 거예요. 소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3개 정도 되는 구독형 서비스를 추천을 드렸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에이터 A87 브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